어제로 스텔라 데이지호 참사 4주기를 맞았습니다. 스텔라 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해 선원 24명 중 한국인 선원 8명을 비롯해 22명이 실종됐습니다.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는 오늘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2차 심해 수색을 촉구했습니다. 책임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 법인은 1심에서 1,500만 원의 벌금형을, 대표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.